고사리는 너무 추운 남극을 제외하고 전 세계의 열대와 온대에 분포하여 자라고 있는 양치식물인데요. 양치식물이란 꽃이나 씨앗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대신 포자를 뿌려서 번식을 하는 식물을 말합니다. 또한 깃털과 같은 생김새와 양의 이빨을 닮았다고 하여 양치식물로 불려지게 되었는데요. 고사리 키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 번째, 서식지의 환경. 고사리라 하면 나물이나 육개장에 들어가는 음식 재료로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느 순간 다양하고 독특한 잎을 가진 고사리들이 국내로 수입이 되면서 이제는 실내 플랜테리어로 큰 인기와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맛있게 먹는 고사리는 산고사리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새순을 채집하여 사용하게 되는데요. 독성이 있으므로 끓는 물에 10분 이상 충분히 삶은 후 물을 바꿔가며 12시간 정도를 담가두어야 해로운 독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고사리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라나는 자연 서식지의 환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지만 열대지방에서 약 80%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림지역이나 습지, 강가, 계곡 등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높은 습도와 촉촉한 토양, 서늘한 환경, 나무잎 사이로 들어오는 간접광을 좋아하는 식물인데요. 산림지의 바닥에는 이슬이 맺히는 등 습기가 충분하여 고사리가 필요로 하는 습윤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사리 키우기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아디안텀이나 아스파라거스처럼 키우기 까다로운 것으로 시작하기보다는 후마타, 더피, 보스톤, 노무라, 블루스타 등 쉬운 것부터 키워나가면 좋은데요. 아디안텀 품종 중에서는 브론즈 비너스가 가장 키우기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사리는 줄기가 가늘고 잎이 작고 얇을수록 물 관리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음지식물과 햇빛. 흔히 고사리는 음지식물이라는 말을 듣고 빛이 없어도 잘 자라줄 것이라 여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모든 식물은 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하고 에너지를 만들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빛이 필요치보다 부족하게 되면 성장이 아닌 극한 생존으로 바뀌게 되며 새로운 잎을 만들지 않게 되는데요. 햇빛을 받아야 엽록소를 합성하며 초록색의 잎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사리의 적절한 생육 온도는 15에서 25도이며 겨울철에는 10도 이상에서 관리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간접광을 좋아하기 때문에 창문을 거쳐 들어오는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튼튼하게 자라줍니다. 동양이나 북향의 햇빛만으로도 번성하며 성장하여 주는데요. 남향 창가에서는 자칫 빛이 과할 수 있어 빛을 적당히 받을 수 있는 자리 선정이 중요합니다. 직사광선에는 잎이 노랗게 변하는 잎황화 현상과 잎마름, 잎이 말리는 현상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아디안텀 고사리의 특징. 하늘거리고 늘어지는 매력적인 잎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아디안텀은 햇빛을 좋아하기로 유명하며 밝은 창가에서 키우는 것이 가장 적합한데요. 햇빛을 좋아하여 광합성을 많이 하고 수분 증발이 높은 식물로 물 주는 타임을 놓쳐버리면 하루 이틀 만에 잎이 바짝 말라버리기 때문에 키우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디안텀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물주기, 습도 유지, 햇빛, 통풍 등 네 가지가 잘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요. 겉틀기 전부 마르기 전에 물을 챙겨주어야 하고 분무기를 사용하여 잎에 물을 뿌려주기보다는 화분 받침에 자갈을 깔아 항상 물을 고여있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분무를 할 때에는 잎보다는 흙 표면에 물을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화분 받침에 물을 부어 저면 관수를 하는 것은 자칫 과습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난석이나 하이드로볼, 자갈을 전체적으로 깐 후 위에 화분을 올려두고 물을 1에서 2cm 정도로 낮게 채워주어 공중 습도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화분 받침의 물은 습도 제공용으로만 사용하고 물은 겉틀게 마름 상태를 보고 따로 챙겨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죽이지 않는 습도 유지. 고사리는 물주기가 조금만 늦어도 흙이 마르는 순간 잎마름이 오기 시작하며 자칫 한번 망가지면 회생하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만큼 물을 좋아하는 식물로 공기 중에 상대 습도가 50에서 70%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고온다습한 여름 환경에서 폭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사리를 떠올리면 잎에 수시로 분무를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는데요. 아디안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사리는 잎 분무를 하지 않아도 물만 말리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건조에 잘 견뎌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사리의 잎에 직접 분무기를 사용하여
물을 뿌려주는 것은 수분이 증발하면서 잎의 수분까지 빼앗아가 더욱 잎을 말리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는데요. 앞서 아디안텀 키우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분 받침을 습도 제공용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겨울철 거실에서 키운다면 난방으로 인해 건조하게 되고 잎끝이 노랗게 타들어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식물에 직접 닿지 않도록 가습기를 사용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란다의 환경이라면 화분 받침에 물은 밤에는 비워주어야 냉해를 입지 않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체적인 잎 샤워를 통해 먼지를 씻어주시면 병충해를 막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물주기. 고사리는 종류에 따라 물주는 시기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눈으로 봐서 겉흙이 70% 정도 말랐다고 느껴지면 물을 주면 되는데요. 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부지런한 식집사가 되어 날마다 챙겨주다 보면 과습으로 뿌리가 망가지게 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가진 뿌리는 물을 흡수하지 못해 물마름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분갈 이후 뿌리가 적응하느라 마르지 않던 흙이 어느 순간부터 물을 준 후 2에서 3일이 지나면 말라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뿌리가 활착이 되었다는 것으로 겉흙이 잘 마르고 있다는 것은 뿌리 활동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 안심하고 물을 주셔도 됩니다. 물 주는 방법은 상면관수와 저면관수를 통해서 줄 수 있는데요. 상면관수로 물을 주면서 화분 받침대에 물이 고이게 하고 그 물이 증발하면서 적절한 공중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사리에게는 좋습니다. 저면관수의 경우는 흙과 뿌리에 골고루 물이 흡수될 수 있어 빠른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데요. 한 달에 한두 번 저면관수로 물을 주는 것도 좋은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저면관수는 고사리의 뿌리가 화분에 꽉 차서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때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화분 밑으로 뿌리가 빠져나와서 자라고 있다면 이때에는 분갈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분갈이 방법. 실내에서 키우는 고사리 분갈이의 경우 1년 내내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겨울철 13도 이하로 내려가는 베란다에서 키운다면 분갈이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사리 분갈이의 경우 뿌리를 다듬지 않고 그대로 옮겨 심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어쩔 수 없이 잘라내야 한다면 최소한의 뿌리만 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고사리는 성장이 매우 빠르므로 1년에 한 번 정도 분갈이를 해주는 것이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인데요. 물을 좋아하면서 과습은 싫어하는 까다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수와 통기성이 높도록 흙을 배합하여 심어줍니다. 상토 50에서 60%의 나머지를 산야초, 펄라이트, 바이오차 등을 섞어서 심어주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물마름이 좋아 과습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화분의 배수층은 마사토보다는 난석을 사용하면 물을 흡수하는 보습력과 통기성, 배수성을 갖출 수 있는데요. 난석은 기공이 수없이 많을 뿐더러 물을 잘 흡수하고 흡수한 후 건조할 때 물을 제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적절한 습도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을 자주 줄 수 있는 식물 집사라면 토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상이 바빠서 물을 자주 챙겨주기 힘들다면 물마름이 더딘 플라스틱 화분이나 옆면에 공기 통로가 만들어져 뿌리 통기성이 높은 슬릿 화분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나의 생활에 맞게 화분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사리 번식하기. 고사리의 번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크게 러너 번식과 포자 번식으로 구분됩니다. 러너의 대표적인 고사리는 후마타와 보스톤, 더피 등을 들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키우기 쉬운 고사리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너는 고사리의 지상부에서 나오는 수평적인 줄기로 어느 정도 자란 후 새뿌리와 새잎을 만들어 새로운 개체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러너를 자른 후 물이나 흙에 꽂아 번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고사리는 꽃을 피우지 않는 식물로 스스로 포자를 만들어 번식하게 되는데요. 다 자라난 잎의 뒷면을 보면 갈색 포자낭을 볼 수 있고 이 주머니가 터지면서 포자가 땅에 떨어지며 새로운 개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디안텀, 블루스타 등 러너를 가지고 있지 않는 고사리들은 포자로 번식을 하게 되는데요. 포자를 긁어서 촉촉한 흙에 뿌려준 후 밀봉을 하고 25도 이상 되는 곳에서 관리하면 새싹이 올라오게 됩니다. 보통 가정에서 고사리 화분을 늘리는 방법은 분갈이 시 크게 자란 것을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 따로 심어주는 것인데요. 뿌리를 최대한 다듬지 말고 옮겨준 후 물을 듬뿍 뿌려줍니다. 어쩔 수 없이 뿌리를 다듬고 심었다면 물주는 양을 적게 시작하여 안정기가 될 때까지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분갈이 몸살을 덜하는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비료와 병충해. 고사리는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는데요.
물을 자주 주기 때문에 흙 위에 알비료를 올려두는 것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며 10일에 한 번 정도 액비를 물에 약하게 희석해서 주는 것도 좋습니다. 병충해로는 깍지나 응해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들 모두 건조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벌레들로 공중 습도를 높게 유지한다면 고사리를 잘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벌레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칫 고사리는 높은 습도로 인해 곰팡이병에 걸릴 수 있는데요. 이때는 살균제를 구입하여 뿌려주는 것이 좋고 곰팡이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풍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운 날을 제외하고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고 식물에 직접 닿지 않도록 선풍기를 틀어 공기순환을 시켜줍니다. 고사리는 품종에 따라 키우기 어렵기도 반대로 매우 쉽기도 한데요. 스스로 알아서 큰다고 할 정도로 쉬운 후마타 고사리와 정성을 다해 애지중지 키워도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아디안텀, 아스파라거스 등이 있습니다. 식물 키우기는 실패를 거듭하면서 한 단계 올라가고 나만의 방법을 터득해가며 식물도 나에게 적응해가는 시간인 듯합니다.